뿌리 발근시키는 첫 번째 노하우입니다. 노하우.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아토닉이나 미생물 요런.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요 창내 시장에 갔다가 오는 바람에 복장이 이래요. 자, 어제 여기 대파, 아, 양파 심고 이제 대파 이렇게 심을 건데 요거를 제가 여기 담가놨어요. 물에. 어제 양파 소독했던 물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아토닉. 요거 뿌리 발근도 되고 생장 촉진제. 아토닉 3mm. 어제 양파 담글 때 썼고, 기가믹스. 아, 요거 미생물제. 여기 제가 하루 담그놨는데, 뿌리 보세요. 뿌리 보시면 이제 잔뿌리가 많이 나올 거예요, 이게. 아, 요거를 땅굴리가 아까워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한번 심어볼게요. 자, 풀어가지고. 원래는 저기 그냥, 저쪽에다가, 그냥, 이렇게 파고 심으시면 돼요. 봐보세요. 날! 면적이 조금 좁은 텃밭이라면, 요렇게 그냥 줄을 파고, 요렇게 세워가지고요.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하나씩 넣어서,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심으시면 되거든요. 시금치도 마찬가지예요, 시금치. 면적이 조금 작은 곳이라면, 요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홈을 파고, 여기에 씨를 뿌려서 요렇게 덮는 방법을 선택하시고요. 저희처럼 이렇게 텃밭이 조금 큰 경우에는 이렇게 비닐 두둑을 만들어요. 두둑을 만들어서 이쪽은 현재 물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비닐을 씌워놨어요. 비닐이. 아, 비닐의 역할이 수분 관리니까 포미도 어디 갔는지 없고 다 잃어버렸네요. 한번 심어볼게요. 양파처럼 이렇게 보세요. 포미가 없이 그냥 나뭇가지 하나 꺾었어요. 그냥 이렇게. 넣고 넣었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한번 꾹 눌러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내년 봄까지 내년 봄까지 대파를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 구멍 많은데 언제 다 심지 이거. 와이프님 안 심으실 거예요? 찍으라면서요. 아, 이렇게 해놓으면 이 한번 와보세요. 여기 이렇게 해서 눌러놓으면 이제 물을 주잖아요, 그죠? 물을 주면 이 대파 뿌리하고 흙이 딱 붙어버려요. 물을 주면 그러면 여기에 공기층이 없어지죠, 에어포켓이. 그러면 이게 뿌리 활착이 잘 돼요. 이미 아토닉을 뿌려놔서 뿌리 발근이 엄청 좋아요. 현재도 보세요. 이게 지금 하루 지난 건데 새뿌리 벌써 나와요. 여기서 나와요. 이게 하얗죠. 이게 뿌리 발근이 지금 된 상태니까 여러분도 여기 아토닉 하나 사놓으시면 화분에 둘 수 있고 나무에 둘 수 있으니까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토닉 한 병 뭐 7,000원 8,000원 사가지고 한 2-3년은 써요. 아토닉. 요거 뿌리 발근도 되게 좋은 거고 그 다음에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을 때 그때 쓰는 거고요. 요거를 도와서 해주는 게 기가믹스 미생물질. 요건 15,000원, 요건 한 8,000원 정도 할 거예요. 8,000원. 요 두 가지 있으면 뭐 화분이나 나무도 쓸 수 있고 나무. 되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파 심으시고요. 그 위에 물을 한번 흠뻑 주시면 돼요. 흠뻑. 흠뻑 주시면은 이제 끝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우 다리 아파. 너무 많이 걸어 다녔어. 시장에서. 텃밭이 좀 작은 곳이라면 이렇게 그냥 파가지고요. 이렇게 파가지고 이렇게 일례로 세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덮어 놓으시면 되세요. 끝.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대파 심으셔서 봄에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자, 대파 모종 심었는데
이쁘게 심었죠.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모를 한번 줄게요. 자, 여기 대파 심은 곳 물 주고 있어요. 물. 아, 물 흠뻑 주세요. 흠뻑. 물을 많이 줘야 여기 토양하고 뿌리하고 흡착이 돼요. 흡착. 흡착이 되면 뿌리가 이제 활착이 되기 때문에 물을 한 번에 많이 줘야 됩니다. 한 번에. 자, 이제 대파를 심고요. 자, 물을 흠뻑 줬습니다. 흠뻑. 자, 깊이 심었는데도 흙이 가라앉으니까 이제 이렇게 많이 흙이 가라앉았네요. 아, 뭐 백합과작물은 특히나 뭐 마늘, 양파, 요런 파 요런 종류는 심으시고 물을 흠뻑 주셔야 돼요. 흠뻑. 요게 뿌리 발근시키는 첫 번째 노하우입니다. 노하우.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아토닉이나 미생물 요런 거에 이제 작용하기 때문에 첫 번째 물입니다. 물. 무조건 물 관리예요. 물 관리. 물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